누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신이옵니다, 배! 하여! 돌제입니다! 으차! 이번 영상은요, 저희가 지금까지 올렸었던 패러디 영상 편집인데요. 옛날 영상도 있고, 최신 영상도 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패러디 영상 편집 보시죠! 에! 에! 와. 아, 이제! 끝까지 보면 인정! 에! 끝까지 보면 이 잘된. 흣! 호박 고구마 패러디. 아유. 찌개가 왜 이렇게 짜? 짜긴 뭐가 짜? 짜요 어머님. 짜다니까. 물 좀 붓고 데우시지 그러셨어요. 짠 거 안 좋은데. 엄마, 너 뭐예요? 감자인가?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이 뭐야? 고구마 호박 몰라? 호박만 나는 노란 고구마.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요 어머님.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니, 영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 고구마요. 그래! 아니, 호구마요? 호박 고구마! 아이, 깜짝이야! 호박 고구마! 마차로 끝나는 말이 이놈아 저놈아 우리 집 고구마 훔쳐 먹지 마. 아이, 그리고 늙은 마 이 양편 애들이 밥상에서 왜 이래? 면상은 또 왜 이래? 돌잼 반말 쓰지 마 패러디. 빨리 주라고 스파니 오빠. 에효 서로 바꿔가면서 써야지. 나도 지팡이 쓰고 싶어. 내가 쓰고 있잖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아이들. 또다시 승부욕에 불이 붙었네요. 너희 왜 그래? 얘들아 싸우면 안 돼. 지팡이 안 주면 옷 더럽게 한다.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오빤 흰머리도 많으면서 반말 쓰지 마. 오빤 흰머리도 많으면서요. 장난하니? 예쁘면 다냐? 나 예뻐서 다야! 그래! 다 해라! 도리도리 잼잼 도리도리 짝짝꿍 말벌 아저씨 패러디. 꼼꼼하게 일을 마친 후 아저씨 뭐 어떻게 요즘은 좀 잘 지내셨어요? 아유 괜찮아 아저씨. 아니 자연인 어디를 그렇게 아, 말벌 같은데요. 자연인, 말벌을 소주병에 넣는 걸로 코덱에 혼을 냅니다. 저 고추는 어떻게 말려놓으신 거예요? 아, 예. 저놈이 말벌이 우리 일본에 생겨. 이 고추는 이거 직접 농사 지으셔가지고. 아유, 또 말벌이에요! 많이 급하셨나 보구나. 고추냉이 미스터리구나. 전부 얘기할 시간이 없네. 온통 벌통에만 신경이 쏠렸습니다. 그럼 이 고추는 이 직접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야! 왜? 에, 뭐 하세요? 말 벌 주고 있습니다. 가만있어! 아유 귀여워! 가만있어! 윤택 씨,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네요. 어쩜 이렇게 빠르세요? 부끄럽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여기 주인 같아요. 아버님이 놀러 오신 것 같고. 부끄럽습니다. 등목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데요? 언제까지 뿌리세요 이거? 그런데 언제까지 뿌리세요? 도리도리 잼잼 도리도리 짝짝꿍 백반고수 패러디.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요 그 모든 걸 다 부셔버릴 수 있는 그런 극강의 기술을 알려주신 그때 선생은 갑자기 대련 자세를 취하더니 괜찮아? 이건 또 뭔가 그동안 전혀 본 적도 배운 적도 없는 기술이다. 내가 지금 자네를 손바닥으로 때린 거야. 이게 주먹을 치거나 손 날로 때려 부수는 것을 옛날에 미친 짓이라 그랬지.
아... 이게 도끼질이야. 이게 도끼질이었습니까? 이게 때려 부수는 데 가장 좋은 기술이고 아... 한번 부시면 집까지 부시는 기술이야. 일명 도끼질. 잘한다 소리를 들으려면 한 호흡에 100번씩 팔을 휘둘러야 한다. 체중을 실어서 돌아가면서 이크! 해야 가속도 붙고 또 그 도끼에 내 체중이 실려있고 또 그 단단한 이 팔뚝으로 그 대상을 계속 연속적으로 찍으니까 네. 그 대상이 맞으면 물론 파괴되지 아... 그 막아도 그 위를 계속 도끼로 찍어내는 거야. 그게 도끼질이야. 아 그러면 방어할 틈도 없이 그렇지. 막으면 쫓아가면서 막으면 괜찮으세요? 아 아니 뭐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겠는데요? 했다가 도끼질은 일격 필사 계속 공격하는 기술이다. 그렇지. 얼마나 흔들리고 깨지고 무너져야 강해지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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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진짜 뽀빠. 얼마나 흔들리고 깨지고 무너져야 강해지는 걸까? 얼마나 흔들리고 깨지고 무너져야 강해지는 걸까? 많이 손 패러디. 야 지원아. 어? 저거 방등면 닮지 않았냐? 저거. 와 진짜 방등면 같네. 폭염에 방등면 쓰고 화생방에 처박힌 내 기분을 미필들이 알아? 대기휴가 정기휴가 포상휴가 기다려라. 이 군대에서 강의병은 절대 늦지 않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관련점 관련점 와다다다다다다. 와라 18이고 완전히 좆됐네. 제대로 빡세게 고생할게. But I feel like 말련점 부실. 전해기가 완전 안보여 안보여. 이등병 초반고 송받고 각자 찍어먹고 관물대 처박고 야병 새끼야 사실 다 예쁨을 얻기 위함이라고. 계획대로 돼가고 있어. 거수경례 빡세게 식듯 이등병 군내기 손부터 시작. 손끝은 눈썹이 군기 가득. 클릭 클릭 부릅 부릅 공모 시조 우리의 결의. 이게 요즘 유행이라며 잘 못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질 것 같냐 새끼들아. 넘어져도 쓰리고 행군은 길고 군생활도 길어. 군대대 시작됐어. 강의병 가자 내치고. 친구들아 미안해. 콜렉트콘에서 미안해. 순을 지킬 그리무동 냉동식품 기다려라. 군대에서 강의병은 절대 죽지 않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말년점 말년점 와다다다다다다다. 이등면 저주가 존나 뻔해. 마시고 먹고 투에서 예. 몰라서 시간은 빨라서 저주가 3.4초 졸라 후에. 그니까 폴라폰 보호도 폴라폰 PX 가격은 사회의 절반 180원에 이등면 저주가 존나 뻔해. 군대는 겁나게 크고 난 군대의 좆바 오빠. 유격 두 번밖에 안 간부님들 나빠 나빠. 유격 두 명 받고 와서 난 지금 아파. 사단장님 빌어요. 나에게 포상과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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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내가 여기서 쓰러질 것 같냐 새끼들아. 넘어져도 쓰리고 행군은 길고 군생활도 길어. 군대대 시작됐어. 강의병 가자 내치고. 친구들아 미안해. 콜렉트콘에서 미안해. 대기휴가 정기휴가 포상휴가 기다려라. 이 군대에서 강의병은 절대 죽지 않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순을 지킬 그리무동 냉동식품 기다려라. 이 군대에서 강의병은 절대 죽지 않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말년점 말년점 가자. 폭염에 방등면 쓰고 처박힌 화생방 기분을 리필들이 알아? 배틀그라운드 해바라기 패러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응? 무슨 소리 안 들려? 어떤 새끼가 재수 없게 울고 지랄이야? 나다 이 십새끼야. 어이 오태식이. 내가 10년 동안 서둔하면서 후회하고 100으로 넘어왔는데 니네 꼭 그랬어야 되냐? 니네 그랬으면 안 됐어. 꼭 그렇게
다 파밍해야만 속이 후련된다! 저 멋중 새끼들. 저 새끼가 이 돌았나 이 뻥신 새끼. 오태식이 돌아왔구나. 반갑다. 근데 그 프라이팬으로 뭘 어쩌겠다는 거냐? 삼렙조끼 파밍 못했다는 얘긴 들었다. 뚝배기조차 파밍 못했고. 사람이 이봉주 메타 하는데 로드킬 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 알아들었냐? 내가 지금부터 여포 메타가 뭔지 보여줄게. 달게 받아라. 야, 쟤 좀 어떻게 해봐라. 자기 자원들 다 같이 뒤지겄다 이거. 형님,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해봐. 이건 기회야. 형님들에게 베린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난 할 수 있다. 간다! 발콘 펀치! 지랄한다, 지랄해. 더 겁나게 해줄까? 야야야야, 눈방! 눈방! 아이, 야, 저 새끼 잡아야 돼! 말쓰지 마. 패러디 2탄. 나는 29개인데 오빠는 몇 개야? 28개. 오빠가 졌다고 열심히 양치하지 뭐하니, 오빠. 계속 반말 쓰지 마! 오빠의 호통이 속상한 소연. 나빴어! 78 사이들은 다 힘이 세서 그래. 작은 애들이 덤벼들면 다 해치지. 무슨 소리 하는지 아 모르겠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닭이 있잖아. 닭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사마귀가 있잖아. 그러면 닭이 78살이라고 생각해봐. 사마귀가 75살이고 사마귀가 덤벼들잖아. 그러면 닭은 좋아먹겠지.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나를 쪼아먹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헐! 도리도리 잼잼 도리도리 짝짝꿍 타자 오버워치 패러디. 예림이 왜 빠대 안 하고 경쟁 좀 알았어? 나랑 같이 하자. 내가 캐리해줄게. 지금 이 마당에 착한 척이세요? 지금 여긴 지옥의 빙신아. 아 실버 새끼 죄수. 형! 꽃내야. 괜찮아? 꽃내리가 이 정도가 지금은 달라갈 것 같냐? 그러게 빙신아 빠데나지 경쟁전을 왜 와? 점수 따라왔다. 넌 왜 왔냐? 점수 따라왔다. 그냥 가. 빠데. 기다려. 견제 지금 공수 죽었어. 우리 메르시 물렸다. 야, 힐러 지켜. 죽었어. 거점 밟아 거점. 비벼. 죽었어. 내가 지금 길들금이야. 야 들러 뭐해. 죽었어. 송하나 잡지마. 송하나한테 죽었어. 공도 한번 안 쓰고 밤새 죽기만 할 거요? 남이사 죽든 말든 언제나 죽었다고 부활 한 번이라도 해줬어. 걱정돼서 그러지. 같은 팀인데 너 때문에 질까봐. 팀보나 들어와 이씨. 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 쓰겄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선은 눈보다 빠르니까. 악귀는 지랑 똑같이 생긴 로드오그, 정마담은 예쁜 베르지, 그리고 나머지 팀원들은 디바, 소이저, 트레이서. 딜러 2명, 탱커 2명, 힐러 1명? 힐러가 1명 부족하군. 그렇다면 나는 한주 동작 그만 트롤 짓이냐? 뭐야? 너는 우리 팀원들 픽을 봐놓고도 한주를 픽했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이 새끼야?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게임 시작하자마자 점크를 덧밟고 뒤지고, 그리고 너 아까 겐지할 때 아나한테 뽕받고 흥분해서 허둥거리다 결국 영검이었지? 인정 인정? 자 모두들 보쇼! 분명 한조를 픽해서 궁각만 보다가 파츠 먹고 결국 이 판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야?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예림이 탭 눌러서 정보 봐봐. 혹시 노메달이야? 탭 누르지마! 선보까지 날아가 볼게. 해머 갖고 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메달이 뭐가 중요해? 잠깐 꼭 그렇게 피를 봐야겠어? 메달 따는 올림픽도 아니고. 드롤 짓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좋아.
내가 노메달이 아니라는 거에 내 손모가지와 내 전재산 12,000 크레딧 건다. 쫄리면 돼지시든지. 이 트롤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어? 시발 상위 500의 랭크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대리냐? 새끼 대리네. 대리? 오냐 내 크레딧 모두 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둘 다 묶어. 준비됐어? 봐볼까?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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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짝짝 궁짝짝 따라리라. 킬딜금이네. 킬딜금이야. 내가 봤어? 이 새끼 궁 한번 못 쓰고 트롤 짓하는 거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뭐 이런 거 안 배웠어? 뭐해? 니네 형님 손모가지 안 찍고. 자 그럼 우리 이제 환자만 챙기면 되는 건가? 유유 원한테 키우크라이! 헐! 자연인 패러디 하이엄 돌잼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요 26년간 자연에서만 사신 순수 자연인을 저희가 뭐 어딨는지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디 계실까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고. 자연인을 찾기 위해 산을 오르는데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자연인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저기서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요? 좀 오세요. 아 저기 계십니다. 어? 뭔가를 하고 있는 자연인. 아니 저 선생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반대로 폼으로써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거라네. 자네도 한번 해보시게. 아 저도요?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게 되게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얼굴을 보고 얘기도 마. 아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과 선생님 그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는데 26년간 산에서 사신 자연인 맞으신가요? 아니 뭐 자연인까지는 아니고 내가 26년 동안 산에서 산 건 맞지? 오! 맞으세요? 맞다. 와! 찾았습니다! 야 드디어 찾았습니다! 선생님 원활한 인터뷰를 위해서 잠깐만 일어나 주실 수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 산 속에 사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나는 답답할 네네. 때마다 산을 오르고 넘는 걸 굉장히 좋아했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산에서 살게 되었다네. 아 그렇군요. 야 정말 산 대단. 산 넘어 산. 난데없이 나무를 때리고 있는 자연이 과연 괜찮은 걸까요? 선생님 뭐 하고 계세요? 자연을 이용해서 내 몸을 수련하고 있다네. 어우 선생님 안 아프세요? 선생님! 잠시만요. 아니 이거 괜찮으세요? 안 아프세요? 나는 여기 강철팔이야. 대단하십니다. 한번 쳐보라고. 아유 제가 어떻게 때려요? 아유 쳐봐. 아유 그럼 제가 한번 쳐봐. 아 씨발! 선생님 팔 괜찮으세요? 내 발등이 이 정도인데 그 친구 손은 아주 아작이 났을 거야. 근데 그 친구 어딨나? 아 지금 차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여기 있네 씨. 선생님! 자 선생님 배고파요. 식사 안 하세요? 방송국에서 아주 귀한 손님들이 왔으니 그만큼 귀한 음식을 내가 대접하도록 할게. 어우 정말요? 자 따라오라고. 당당한 자연이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 바로 이곳이라네. 여기 내가 아주 애지중지 키운 버섯 텃밭이 있어. 한 밭 좀 볼 수 있나요? 아유 이거 방송에 나가면 큰일 났는데. 아유 한번 보여주세요. 자 네. 여기 있다고. 우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자 요거 보자. 요거를 그냥 하나 캐가지고 자 자 이거 보자. 자 한 먹어봐. 아이 새 이거 과자잖아요 이거. 먹어봐. 완전네 이거 과자. 허허 사람들이 아주 내 버섯을 먹고 달달하고 고소하다 해서 다들 과자라고 하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마트에서 파는 버섯 모양 과자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임마? 아니 과자라니까요 선생님. 아니 마트랑 네, 편의점도 팔고 슈퍼도 팔고 이거 다 팔고 있어요 지금. 이거 거기서 팔고 있다고? 네. 어머야 누가 서리에 간 거 아니야? 아이 그 과자라니까요. 무슨 말 얘기도 마. 아이 과자예요 과자. 내가 직접 애지중집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키웠건만. 아이 과자라니까요. 야 이놈아 아니야 임마. 아이 맞아요. 아이 쌍둥 새끼 반사 무한반사 무지개 반사! 오토 반사! 블랙홀! 에이씨!
돼! 아, 선생님 죄송해요. 찍지 마! 선생님 죄송해요. 화가 난 자연인.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빠르세요? 고맙네. 선생님 가고 나서 바로 뛰어왔는데 너무 빨리 없어지셨어요. 자네, 예. 숙지법이라고 들어봤나? 궁금한가? 아, 예, 궁금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여주도록 하지. 숙지법은 일단 스텝이 가장 중요해. 예, 예. 자, 원, 투. 잘 기억해. 예. 원, 투. 와, 자연이 정말 빠른데요? 자, 이게 바로 죽지법이라네. 선생님 이거 그냥 빨리 달린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달려도 선생님보다 빠를 것 같아요. 자네 지금 죽지법으로 나랑 대결을 하자는 건가? 준비 시작! 자존심을 건 대결, 과연 누가 이길까요? 이런 거 말고 뭐 좀 제대로 된 거 없어요? 자네 혹시 예 취권이라 들어봤나? 야,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건은 뭐니 뭐니 해도 술이지. 아, 그렇죠. 자, 기다려봐. 아, 예, 알겠습니다. 식권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술인데 말이야. 가장 좋은 술은 소맥이지. 동동주로 원래 주로 식권을 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자, 날 믿고 한번 보시게. 자, 이것 또한 훈련의 일종이야. 아, 예. 요렇게. 아, 쌤 잘 안 되는데요. 다시 간단하게 헛. 쌤 잘 안 됐어요. 다시 이렇게 하면 그렇죠. 밑단을 따따따따 잡아서 이렇게 해서 빡! 그리고 상상 사셋 소주 완성. 와, 자, 맥주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소주를 적절하게 두 손으로 따라요? 한 손으로 따라요? 네 마음대로 해. 됐어! 그리고 맥주를 예 3분의 2 정도. 이제 이걸 먹으면 축권이 되는 건가요? 와, 선생님! 에이씨, 아직 부족하구만. 야, 혹시 선생님께서는 저 두 손으로 따를까요? 한 손으로 따를까요? 네 마음대로 해. 술을 마시고 흥에 취한 자연이 축구 보여주셔야 돼요, 선생님. 자연이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직권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20대 초반에 직권을 배웠는데 산속에서만 사셨다면서요. 닥쳐봐. 거의 직권 도장에서 만났던 그 여자의 미진아. 자연이는 울지 마요. 안 돼요. 미진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이야.